뭐 있나? 어,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어? 아이샤! 어,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의 쯔리박입니다. 자, 그림이 아주 생소하시죠? 저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 둥절둥절,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오늘 고기를 찾아 강원도 삼척으로 피난을 왔는데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지 알쏭달쏭인데요. 암튼 일단은 지랭이 친구들을 찾아서 이 동네 낚시 맛집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갖고 보이시는 거와 같이 삼척항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해안도로 쪽에 주차장 포인트인데 보이시죠? 갯바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예, 내려가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 보이고 일단 방파제 쪽으로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척항 금방파제 위로 올라왔는데요. 예, 요렇게 생긴 다리를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멋지구리 합니다. 그리고 외항 쪽을 보시면 예, 이따구로 생겼죠.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이쪽에서는 낚시를 못할 것 같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머, 아우, 빨간 등대가 엄청 먼데? 저기까지 가볼까? 아이, 엄청 먼데? 네,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아주 따사롭고 따뜻하네요. 예, 네, 바다도 장판이죠.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예, 포인트만 잘 잡으면 아주 끼깔날 것 같아요. 우리 귀염댕이 냥냥이가 테트라 위에서 일광욕하고 있어요. 엄청 귀엽네. 이놈아, 낚시하러 어디로 가야지 되니? 알고 있냐? 모른다고? 알았다. 얼른 낮잠이나 자거라이. 제가 쭉 걷다 보니까 삼척항이 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예, 저기서부터 지금 온 것까지 쭉 보여드리면 저기까지 예, 이렇게 이만해요. 예,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감이 안 오시죠. 암튼 엄청 크네요. 방파제 끝자락까지 오니까 내항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군데군데 있네요. 제가 쭉 본 결과 외항 쪽에서는 낚시가 불가능할 것 같고 오늘의 첫 캐스팅은 내항으로 내려가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요. 아, 근데 저기 흰 등대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들어갈 수가 있나? 못 들어가나? 아, 저 흰 등대 있는 데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신 포인트가 저기 배 뒤였거든요. 아, 그냥 저기서 내려갖고 여기로 들어올걸. 에? 괜히 이상한 데 내린 줄 알고 차 돌려갖고 일로 왔는데. 아이, 엔장아. 일단 여기서 조금 던져보고 저쪽으로 또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저 작은 방파제 건너편으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거든요. 예, 고기가 저쪽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자, 삼척항에서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싸! 지금 살짝 탐사를 할 겸 멀리 치지는 않고 한 50m 정도 앞에다가 던져놨는데 지금 여기 바닥을 보니까 예, 전부 다 모래인 것 같아요. 수심은 조금 탁해갖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 1m에서 2m 사이? 그 정도 돼 보이네요. 저쪽 방파제 끝에 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저쪽으로 포인트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빨간 방파제 쪽에다가 포인트를 잡아놨고요. 주로 외항 쪽에서 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도 외항 쪽으로 던져놨거든요. 예, 테트라는 요 딱으로 생겼어요. 많이 안전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 넘어가갖고 걸린 거는 꺼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항 쪽을 보시면 내항 쪽으로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죠? 예, 밑에 테트라가 있네. 석축이 아니고. 예, 암튼 내항 쪽으로도 이따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12시 40분 정도 됐는데 입질 한탱이를 못 받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고기도 고기지만 삼척항 포인트 여기저기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저쪽 건너편 갯바위 포인트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저쪽까지 가려면 또 한참 걸리겠죠? 아이 님이 아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아 이런 씨. 오 입질 오 입질이죠 입질. 물었나? 어 문 거 같아요 문 거 같아. 아이 뭐야. 아이씨 아 입질 엄청나게 좋았는데 챔질하다가 줄 터졌어요? 아이씨 그래 아이 짜증나 씨. 아 이래서 싸구려 라인을 쓰면 안 되나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버리네요. 아이 미쳐버리겠네 씨.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바늘 물고 동해 바다를 누비고 다니겠네요. 차라리 나한테 잡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이고 불쌍한 놈. 어 아까 끊어진 라인 잡았어요. 어 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으아 제발. 에 제발. 에 걸려서 안 빠져요. 아 위험하니까 그냥 끊도록 할게요. 아쉬워서 계속해봤는데 입질이 전혀 없네요. 미련을 버리고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갈매기가 엄청 많아요. 어이 지나가다가 똥 맞겠는데? 어 빨리 걸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은 방파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길을 맞게 들어선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 미치겠네 여기가 어디야. 어? 아이 지도 보고 가고 있는데 어, 이상한 데로 왔어요. 어? 큰일 났네. 아, 힘들어, 씨. 아, 뭐지? 아, 더 이상한 데로 왔는데요? 큰일 났네. 아, 어디야, 이씨. 와, 개고생 끝에 어찌어찌 찾아왔는데, 지금 맞게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작은 방파제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씨. 아유 깨보네. 아유 씨. 아이고 어찌어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떻게 길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냐. 아유 힘들어 씨. 아유 낚시고 보고 잠깐 짐 내려놓고 쉬어야지 될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삼척항 큰 방파제에서부터 요래 해가지고 저기 주차장과 시멘트 공장 사이길로 쭉 걸어오시면 지금 제가 있는 포인트까지 올 수 있는데요. 예, 걸어서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암튼 지금 보이시는 이곳은 삼척의 기수지역으로서 민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강도다리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뒤로는 아 삼척항 내항이죠. 내항 쪽으로도 캐스팅을 할 수 있죠. 암튼 오늘 여기서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예, 암튼 아유 너무 힘들어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던져보니까 외항이나 내항이나 지금 이곳이나 밑걸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심이 아주 깊지는 않네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그리고 여기 작은 방파제에 있는 데는 높이가 많이 낮아가지고 요런 사이사이에서 구멍치기 하기 아주 좋겠는데요. 어 입질 엄청 컸어요. 아 좀 전에 낚싯대가 번쩍 들릴 정도로 입질이 컸는데 살짝 들어보니까 지렁이만 따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미치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으쌰. 어, 뭐 있나? 어, 뭐 있어요, 뭐 있어. 으쌰.
와, 대박! 와, 대박!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와, 대박이죠? 예, 엄청 커요, 엄청 커! 아, 바늘 빼갖고 놔주려고 그랬는데, 바늘을 너무 깊게 삼켜갖고, 못 빼갔는데요? 아, 어떡하지? 에이, 대박! 안 되겠다! 너는 오늘,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거라. 지금 어찌어찌 바늘 빼기는 뺐는데 살아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암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제발 살아서 가거라. 오늘 비록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새로운 좋은 포인트를 알아낸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기 삼척항 작은 방파제는 앞뒤로 장타 캐스팅이 가능해갖고 밤에 야낙하기 좋은 포인트 같네요. 다음에 날이 더 따스워지면 한번 야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에 낚시하시러 오실 분들은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